성대모사. 예.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스님이 항상 이 밝은 기와 에너지로서 많은 분들에게 치유의 삶을 드리고 행복한 삶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스님한테도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고비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데 약 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초파일 한 7일을 앞두고 7일 후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불자님들께서 등을 다 이렇게 부처님전에 등공에 올려서 등을 다 달겠죠. 그래서 등은 다 접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일 기도한다고 우리 절에 해원 큰스님 모시고 새벽 이제 3시 반에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 하고 기도하고 4시 한 반쯤 돼서 이렇게 큰스님 모시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스님 방에 문을 닫고 이 가사장삼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이 내려앉는 우릉쾅쾅 쿵쾅 하면서 천둥번개 소리가 나더라고요. 밖에는 보니까 비도 많이 안 오고 태풍도 안 치고 비만 그냥 보실보실 오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법당에도 외관상으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법당 문을 여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왜냐? 스님이 법담 스님이 해원 큰스님 모시고 부산 안창 보각사에 부임한 지가 33년째 올해로 33년째 되는데 그 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비가 올 때마다 기와를 요즘은 우레탄 폼이라서 방수공사가 잘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약 십몇 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자꾸 시멘트로 기와에 비를 잡는다고 비가 안 잡힙니다. 기와에 비 새는 거는 전체로 방수를 하기 전에는 잘 안 잡힙니다. 비가 부실부실 차다가 계속 시멘트를 발라 올렸죠. 그 전에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하중을 못 이겨서 여러분 기와 한 장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여러분들 두 장 못 듭니다. 흙기와 그게 수천 장이 내려앉은 겁니다. 내려앉아가지고 등도 다, 인데 등도 다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고, 난 그때 큰 스님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보호자를 떠나자. 왜? 등값은 다 받았죠? 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은 하나도 없고, 야, 보호자를 떠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발심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다. 즉 우리말로 하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하루에 인부들을 30명을 대동시켜가지고 주야로 철야 작업을 하면서 기와 잔해들을 치우고 이래서 저는 등도 주문하고 새등도 주문하고 이래 해가지고 철야 작업을 했는데 그 기와 잔해를 치우면서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도 박살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당연히 부처님 박살이 났을 거 아닙니까? 네.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부처님 화엄 신장님 기와 한 장만 떨어지면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와가 보각사 부처님의 원력에 화엄 신장님의 가오지 묘력 속에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법당에 부처님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복전이라는데 부처님 한 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약 5일 만에 조립식 지붕을 씌워가지고 가건물을 만들어서 등을 다 달고 초파일 법회를 무사히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각사 법당이 안에는 인테리어가 잘 불교적인 인테리어가 잘 됐지만 외부는
지금도 조립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도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날 초파일 날 신도님들한테 법당이 무너져서 조립식으로 씌운 이야기, 등을 달한 이야기, 부처님 한 분도 안 다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신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기와가 수천 장이 내려앉았는데 외부 벽체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외부 벽체만.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상 없이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네. 외부 벽체만 그대로 서 있다 보면 기아만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도 치고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린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이 보학사 중창불사를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